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앞머리를 잘라볼 거예요. 사실 7년 동안 길을 머리를 자를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 즉흥적으로 갑자기 자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잘라볼 거예요.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일단 준비물은 가위랑 빗 플러스 거울. 이 제일 중요한 것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. 시작할게요. 일단 먼저 지금 이렇게 가르마가 이렇게 있다가 삐죽 튀어나왔기 때문에 가르마를 일자로 5대5로 나눕니다. 이렇게 5대5로 갈라졌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섹션을 나눌 건데 여기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볼게요. 자, 이렇게 삼각형을 나눠줬습니다. 여러분 제가 못한다고 너무 뭐라하지 마세요. 처음이에요, 여러분. 됐다. 진짜 너무 무섭다. 안 어울리면 어떡하죠? 아, 맞아요. 여러분 제가 아까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. 저는 그 애교머리 모시기 그런 거 모르니까 오늘은 첫 피빙을 할 거예요. 제가 처음이라서 어제 좀 공부를 했거든요. 일단은 당기지 말고 숙이지 말고 이제 얼굴에 떨어져도 정면을 보아라. 이 말씀. 가위를 든 다음에 잡아요. 이렇게 잡아요, 여러분.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일단 처음에는 저 여기 있죠? 턱 여기만 일단 잘라볼게요, 여러분. 눈 앞에서 자르라고 그랬거든요. 눈 앞에서 자릅니다. 오, 내 머리! 이렇게 일단 조금씩 점차 갈게요. 너무 확 잘라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니까 이제 여기 입술 쪽 자릅니다. 제가 한때 미용사 꿈이요. 한 이 정도? 코쯤? 딱 콧구멍 있는 데를 잘라줄게요. 잘 잘라야 된다잉. 여러분! 내 머리 이거 봐! 어머. 제 이미지가 어때요, 여러분? 아직은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죠? 이제는 코 중간, 눈 애교살에서 살짝만 내려와요. 요 정도로 잘라줄게요. 숙이지 마라. 땡기지 마라, 천이야. 요렇게 든 다음에 눈 앞에서 자른다. 여러분. 순딩순딩해졌어. 이제 여기에서 더 자르지 말라고 하거든요. 여기다 고데기를 해볼게요. 엄마! 옆으로 눕는데, 이렇게? 좀 더 잘라볼까? 여기가 너무 비는데? 조금만 더 잘라볼게요, 조금만. 손가락 위에 여기를 자를게요. 이렇게 잘렸어요. 티는 안 나는데. 아, 뭔가 이상하단 말이지. 이쪽 좀 더 내릴까? 그럴까요? 여러분 엄마의 도우미 손길이 왔습니다. 여기를 좀 더 빼자는 의견이. 여기가 지금 너무 쏠려가지고 여기를 좀 더 자르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 정도 할게요, 이 정도. 됐다. 조금 더 오른쪽을 잘랐는데 이제 조금 대칭이 약간 정리를 하면 맞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약간 어색하긴 한데
뭐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. 그럼 일단 여러분 제가 뭐지? 머리 스타일링을 다 마치고 한번 오도록 할게요. 저는 사실 원래는 C컬을 해보려고 했는데 C컬보다 이렇게 피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. 그래서 조금 더 잘라보고 이렇게 C컬러? C컬 아닌 매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예쁜지 안 예쁜지는 댓글로 달아주세요. 뭐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바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.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. 괜찮지 않아 내 머리? 여러분 이것이가 저의 7년 동안 기른 머리의 처참한 현장입니다. 잘 가라.